영상을 보신 후엔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저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안녕하세요. 줄라입니다. 오늘은 다시 배우는 왕초보 생활 영어 16번째 시간이에요. 자, 우리가 15강에서는 지연이는 좋아해하고 이렇게 지연이는 주어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3인칭 단수일 때 자, 동사 뒤에 S 붙인다 라고 배웠죠? 동사 좋아해. 좋아해 뒤에 S를 붙인다 라고 배웠어요. 자, 그럼 오늘은요. 이 문장에 사를 더 붙여서 지연이는 사과를 좋아해 이렇게 한번 말해보도록 할게요. 문장을 조금 더 다듬어 보고 길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연습을 조금씩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지연이. 지연이는 어떻게 말하죠? 영어로? 지연이는 영어로도 지연이죠. 자, 좋아하다, like. 그럼 지연이는 좋아하다. 지연 likes 하고 이렇게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동사 뒤에 s 붙이죠. 그래서 지연 likes 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사과를 쓸 건데요. 사과가 영어로 뭐예요? 사과, 애플이죠. 그런데 우리 사과를 애플이라고 하지 않고 an apple이라고 한다 했어요. 어떨 때 an apple이라 한다 했죠? 한 개의 사과일 때. 한 개의 사과일 때는 an apple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사과 자체를 좋아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애플 뒤에 s를 붙여서 복수로 사과 자체, 사과 그 자체를 좋아하는 거니까 특정한 한 개의 사과가 아니고 사과를 좋아해, 사과들을 좋아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연이는 사과를 좋아해 정리해 보면 지연 likes apples 라고 해주면 되겠죠. 지연 likes apples 이렇게. 어때요? 간단하죠? 자, 오늘은요. 계속 이렇게 문장을 좀 더 길게 말하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다음 문장 볼게요. 우리 엄마는 병원에서 일해요. 한번 말해볼게요. 자, 우리 엄마. 우리 엄마는 뭐라고 할까요? My mom. 우리 한국말로는, 우리말로는 우리 엄마라고 하면은 내 엄마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우리라고 해서 we를 쓰지 않아요. 어떻게? 내 엄마, 나의 엄마, 내 엄마 하고 나의, my를 써요. 그래서 우리 엄마, my mom이라고 해요. 자, 엄마라는 단어에는 mother도 있죠. 자, 굳이 이 차이를 찾자면은 mom은 엄마. 와 같은 조금 친근한 표현, mother은 어머니와 같은 좀 공손하고 높임말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my mom이라고 하면 우리 엄마, my mother이라고 하면 우리 어머니. 자, 그럼 아빠는 어떻게 될까요? 아빠도 마찬가지로 my dad라고 하면 조금 친숙하게 아빠. my father 있죠? 라고 하면은 아버지와 같은 느낌의 단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엄마, 우리 엄마는 my mom 일하다 work죠. 자, 그래서 우리 엄마는 일하다라고 말하면 우리 엄마 주어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3인칭 단수니까 work 뒤에 s 붙여서 works 라고 해주면 되겠죠? 우리 엄마는 일하다, my mom works. 어디에서? 병원에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장소를 콕 집어 말을 할 때에는 at the 땡땡땡이라고 한다 했죠? 병원에서 at the 병원은 영어로 뭘까요? hospital. 그래서 정리해 보면
우리 엄마는 병원에서 일해요. My mom works at the hospital.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죠? 어때요? 우리가 다 배웠던 문장들이죠? 근데 이렇게 정리해서 보니까 아, 너무 쉽고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또 다음 문장 연습해 볼게요. 언니는 밤에 미스터리 소설을 읽어요. 한번 말해 볼까요? 이 또한 굉장히 쉬워요. 자, 언니는 영어로 뭐라 할까요? 언니, my sister. 마찬가지로 내 언니, 나의 언니이기 때문에 나이라는 뜻에 my를 넣어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언니, 여동생 이렇게 단어가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영어로는 언니도 시스터고 여동생도 시스터예요. 굳이 언니를 나보다 나이 많은 언니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이렇게 older sister라고 이렇게 나이가 많은 늙은 이런 단어를 써서 older sister라고 하면 언니가 되고요. 자, 뭐 little sister, little은 작은이라는 뜻이죠. 작은 little sister 또는 younger sister, 젊은이라는 뜻의 younger 이런 거를 younger sister라는 단어를 넣어주면 여동생이라는 뜻이 돼요. 그런데요, 영어에서는요, 굳이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말하지 않고요. 언니도 sister, 여동생도 sister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언니는 my sister, 읽다 영어로 뭐죠? 읽다, read. 그래서 언니는 읽다라고 말해주려면 my sister reads라고 해주면 되겠죠. 무엇을 읽는데요? 미스터리 소설을. 자, 그래서 mystery. 자, novel. 자, 이 novel은요, novel 소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특정한 소설책 한 권이 아니고 그냥 소설책 자체를 이라고 하는 거니까요. 소설책들 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단어 뒤에 S를 붙여준 거예요. 여기 S. 자, 근데 언제 읽는데요? 밤에 마찬가지로 어느 특정한 시점. At 밤은 영어로 night. 그래서 밤에 at night. 자, 정리해서 언니는 밤에 미스터리 소설을 읽어요. My sister reads mystery novels at night. 라고 해주면 언니는 밤에 미스터리 소설을 읽어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죠? 자, 동사 뒤에 S 붙여줬고요. 자, 소설이라는 책 뒤에 S 붙여줬고요. 어느 특정한 시점 at night 라고 해서 밤에 라는 뜻이에요. 자, 어때요? 문장이 굉장히 길었지만 우리가 충분히 쉽게 말할 수 있는 문장이었어요. 자, 또 다음 문장 연습해 볼게요. 그는 매일 우유를 마셔요. 이 문장도 왠지 굉장히 쉬울 것 같죠? 정말 쉬워요. 자, 한번 해볼게요. 그는 그, 걔, 그 녀석 다 뭐라고 한다고요? 그냥 남자 3인칭. 단수, he라고 한다 했죠? he, 마시다, drink. 그래서 그는 마시다 라고 하려면 he drinks 하고 s가 붙겠죠. 무엇을 마셔요? 우유를, 우유는 영어로 뭐예요? milk. 자, 매일 마신대요. 매일이라는 단어 뭘까요? 매일, every day.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그는 매일 우유를 마셔요. He drinks milk every day. He drinks milk every day.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죠? 어때요? 우리가 문장 만드는 데 있어서 어려운 거 전혀 없었죠. 우리 무엇만 알면 돼요? 이런 단어, 우유가 milk구나. 매일이라는 거는 everyday구나. 이런 것만 우리가 조금 더 공부해주면 되겠죠? 자, 다음 문장도 연습해 볼게요.
에밀리는 쇼파 위에서 자요. 말해볼게요. 에밀리 영어로 뭘까요? 에밀리겠죠. 자, 자다, sleep. 그런데 주어가 3인칭 단수이니까 sleep 뒤에 s 붙겠죠? 자, 에밀리는 자다. Emily sleeps. 이렇게 s 붙었네요. 자, 어디에서 잔대요? 소파 위에서. 어디 어디 위에 할 때는요. 이렇게 on이라는 단어를 붙여줘요. 이 on은 어디 어디 위에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on the sofa 라고 해주면 어느 특정한 소파 위에서 on the sofa 라는 뜻이 돼요. 자, 그래서 정리해주면 Emily sleeps on the sofa. 에밀리는 소파 위에서 자요. 이런 뜻이 되겠죠. 어때요? 이 문장 또한 굉장히 쉽죠? 우리가 뭐만 알면 돼요? 아, 어디 어디 위에는 on이구나. on the sofa. 이러한 단어만 우리가 조금 알고 있으면 좋겠죠? 자, 마지막 문장이에요. 우리 할머니는 꽃을 좋아해요. 한번 말해볼게요. 우리 할머니 영어로 뭘까요? 마찬가지로 my, 나의, 내 할머니라고 하겠죠. 나의, my grandma. 자, grandma도요. 좀 친근한 표현이에요. 할머니. 자, 우리 조금 더 뭐 내가 좀 더 공손하게 높임말을 쓰고 싶다 그러면 우리 흔히 알고 있는 grandmother 이라는 표현 쓰면 되겠죠.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grandpa 라고 하면은 좀 친숙한 표현. grandfather 이라고 하면은 조금 공손한 높임 그런 느낌의 단어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나눠서 쓰지 않고요. 그냥 할머니, 그랜마, 할아버지, 그랜빠 이렇게 뭐 그랜마들, 그랜파들 다 사용하셔도 무관해요. 자, 좋아하다, 좋아하다, like.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좋아하다 라고 하면은 like 뒤에 s 붙겠죠. 그래서 my grandma likes 라고 하겠죠. 우리 할머니는 좋아하다. My grandma likes.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무엇을 좋아한다고 했죠? 꽃을. flower. 자, 꽃은 flower죠? 자, 하나의 꽃 하면 a flower 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한 송이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한 송이의 꽃. 그런데 꽃 자체를 어떤 꽃이든 다 좋아요. 꽃이라면 너무 좋아요. 그럼 꽃들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여기 S 붙여준 거예요. flowers 하고 정리해주면 우리 할머니는 꽃을 좋아해요. My grandma likes flowers 라고 해주면 되겠죠? 어때요? 정말 쉽고 간단하죠? 우리 이제 문장 만드는 방법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만 알고 있으면 돼요? 영단어만 조금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유튜브 채널도 있고 하지만요.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 뭐 이런 재생 목록이나 동영상 같은 데 가보시면요. 이렇게 초급 영단어 외우기라는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요. 정말 초급. 진짜 영어를 완전히 처음 시작하시고 나는 불과 며칠 전에 ABC밖에 몰랐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 단어들만 모아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채널이나 우리 블로그 보시면요. 여기 또 이렇게 카테고리에 초급 영단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도 영단어를 이렇게 하루에 10개씩 외울 수 있도록 조금씩 조금씩 업데이트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부담 없이 영단어를 내가 좀 외워보고 싶다 하시면요. 이런 코너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 밴드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인스타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곳에서요. 자주자주 반복해서 봐주시면 영어 공부하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자, 영어는
공부하는 시간에 비례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많이 봐주시고요. 자꾸자꾸 반복해 주시면요. 언어니까, 언어 우리 무수하게 많이 쓰고 있죠? 하루에 말 안 하는 날 없잖아요. 그래서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말해 주시고 계속해서 봐주시면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늘어요. 자, 오늘 줄라이에 다시 배우는 왕초보 생활 영어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주 봐주시고요. 우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